다이어트 하면 빠지지 않는 두부로 전을 만들어 맛과 몸무게 두 가지 다 지켜보세요. 두부 한 모를 자르게 준비해주세요. 단백질이 풍부한 두부는 골다공증을 예방하고 불면증을 겪는 사람에게 좋은 음식입니다. 대파와 당근을 넣어 보기에도 좋은 색감을 살려주세요. 계란 두 개를 넣어 두부가 잘 풀리지 않게 하고 부침가루도 두 큰술 넣어 바삭하게 부쳐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세요. 집에 있는 아무 액젓이나 한 큰술 넣어 살짝 가늘해주고 참치액이 있다면 한 큰술 넣어 감칠맛을 올려주세요. 모든 양념이 잘 섞이도록 조물조물 해주시고요. 잘 아시겠지만 저는 기름을 충분히 둘러주셔야 맛있습니다. 팬에 김을 한 장 올려주시고 그 위에 반죽을 올려 예쁘게 붙여주세요. 김은 마른 김이 좋은데 저는 없어서 조미김을 반 잘라 사용했고요. 김이 없으면 그냥 붙여주시면 됩니다. 약간 기름에 튀기듯이 해서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두부전을 만들어주세요. 다이어트에도 좋고 아이들 밥반찬으로도 좋으니까 두부 한모 사셔서 맛있는 식사하시면 좋겠네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